부동산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 지역에 대해 이번 주까지 일부 지역 해제와 같은 조정안이 나온다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 중에서 어디가 해제가 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규제 지역 재검토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현재 규제 지역을 보면 투기 과열지구가 49곳,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이고요. 여기에 투기 지역이 16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그리고 세제 부분이나 청약 부분 등에서 광범위하게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규제 지역을 주택 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여기를 거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표 보시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말로 정량요건, 정성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정량요건이나 정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판단하니까. 하지만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큰 글씨로 보여드리면 먼저 정량요건에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있는데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정성요건은 이제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가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정한 기준이 충족이 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판단할 거냐를 보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2022년 6월 말에 개최해서 물론 여기에는 잠정적인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바로 뒤에서 법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이러한 규제지역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해제할 건지 이렇게 재검토하는 기간이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인 2022년 6월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규제지역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할 거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매수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을 보이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굳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은 아마 해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관련 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인데요. 제63조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이 조항이 담겨있는 조문입니다. 일항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사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시사가 결정권자라는 거죠.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항을 보니까 역시나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제 2항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7항을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제발 우리 지역 규제 지역에서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을 유지할 건지 해제할 건지 재검토하는 기간이 반기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6항에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이겠죠.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정대상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주택법 제63조의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기에 담겨 있는데 1항을 보니까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항을 보면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니까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재검토하는 기간은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상반기, 하반기죠.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 6월 말에 규제 지역에 대해서 유지할 건지 일부 지역을 해제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기사는 머니에스 신유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미분양 최대 지역인 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것이냐 국토부 이번 주에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기사를 보니까 현재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한 곳은 대구, 세종,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충남 천안, 울산 중구, 경기 김포,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이다 라고 했죠.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이죠. 작년 8월 30일 날 묶였으니까. 자, 이런 곳들에서 이제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물론 앞서 이제 지난해 10월 30일 날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마다 재검토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작년 12월 말일 날 열렸던 심의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 규제 강도가 낮아진다면 국제적으로 다시 시장 불안,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재현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해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112곳, 투기 과열지구 49곳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곳들의 지자체 규제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그 지자체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조금 더 해가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니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구가 앞서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규제 해제의 최우선 지역으로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 하락, 미분양수, 청약률, 여기에서 전국에서 최악인 상황이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 뭐 대구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2020년 12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년 반 만에 급속하게 대출이나 세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급속하게 얼어붙었죠. 올해 4월 말 이제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6,800가구로 17개 이제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그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제장할 때 그 정량 요건 중에서 청약 경쟁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0.89대 1로 가장 낮았다라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당시보다 거래량이 82% 가까이 줄어들어서 전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해제가 되지 않겠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또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그 과정에서 대구 사정도 좀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대구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대구 외에도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세종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다른 기사 보실 텐데요. 이제 이 기사는 뉴스원 박승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하락 일로를 걷고 있는 세종, 이제 여기도 규제 해제를 논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쭉 아래쪽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 세종 지역 집값이 지난해 7월 이후에 46주간 계속해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집값 하락률이 -4.1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래서 세종도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세종이 됐든 대구가 됐든 또 그 외의 지역이 됐든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풀어주면 당연히 걱정은 있죠.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그러니까 또 집값 상승이 나오는 이런 걱정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외부적인 전쟁 같은 이런 변수 때문에 시장 자체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규제 풀어버리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수도권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락세가 지속적이고 좀 크게 떨어졌다 지방 쪽에서 규제 해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거는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아파트 매수 심리가 2년 10개월 내에 최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축된 매수 심리 때문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매수세가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그러한 매수자가 아니라면 매수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을 거니까 경기 일부 지역들, 뭐 경기 김포나 파주나 동두천이나 이런 곳들은 해제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과연 정부가 그렇게 대폭 파격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과감한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정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우리 지역은 정말 뭐 굳이 조정적일 필요 없는데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풀렸다라고 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검토는 항상 반기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안 되면 올해 12월 달에 또 재검토할 거잖아요. 그때 풀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들이 해제가 될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에서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차이는 대출이나 세제나 청약 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지역들이 해제가 되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